미국의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 BC 프로퍼티의 중위 연봉이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알파벳,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의 평균 연봉은 국내 대기업 대비 현저히 높았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리서치 회사 마이로그 IQ가 집계한 S&P 500 기업의 2022년 중위 연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대비 연봉이 상승한 기업은 모두 278개였다. 이 가운데 약 100개 기업의 연봉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전년보다 10% 이상 올랐다. 특히 메타의 중위 연봉은 29만 6,320달러, 한화 3억 8,0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으로 지난해 2에서 4분기 매출은 감소했지만 중위 연봉은 1% 더 상승했다. 중위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BC 프라퍼티라는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로 41만 4,015달러, 한화 5억 3,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는 미국 전역에 여러 카지노를 소유하고 있다. 직원은 23명이다. 포트폴리오 자산에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의 연봉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지난해 중위 연봉은 27만 9,800달러, 한화 3억 5,954만 원을 기록했다. 2021년보다 5% 하락했다. 넷플릭스는 전년 대비 8% 상승한 21만 8,400달러, 한화 2억 8,064만 원으로 전체 9위를 차지했고,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24% 오른 8만 4,493달러, 한화 1억 857만 원이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4% 상승한 3만 4,195달러, 한화 4,394만 원을 기록했다. 직원 수 154만 명으로 연봉 집계에 창고 직원 등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됐다. 한편 국내에서는 평균 연봉이 1억 원대에 진입한 대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2억 원 문턱을 넘은 대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SK스퀘어 직원 84명의 평균 연봉은 2억 1,400만 원이었다. 급여 수준이 타 업계보다 높은 정유업계의 평균 연봉은 1억 원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S-OIL 1억 7,107만 원, SK에너지 1억 5,700만 원, GS칼텍스 1억 5,397만 원 등이다.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1억 3,500만 원, 삼성 SDS 1억 3,100만 원, 제일기획 1억 2,700만 원, 삼성물산 1억 2,5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